이것도 그 힙합에도 신이 있듯이 자폐도 네. 신이 있거든. 자폐 신이 있죠. 유행이 네. 있어요. 저도 그런 곳들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진짜 치료가 되잖아? 조금이라든가 발전이 한강 다음에 노벨상은 그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럼요. 진짜. 내가 진짜. 질문을 바꿔볼게. 학교에 TO가 두 자리가 있어. 그러면은 그 자리에 지적 장애인이 가야 돼? 다운 증후군이 가야 돼? 자폐아가 가야 돼? 안녕하세요, 동주 씨입니다. 우리 함께 여섯 번째 게스트는요, 자폐아이를 키우면서 감성 영상 찍기 진짜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걸 해내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민민이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19년생 그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민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년생 또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정민님. 다민이 소개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 뭐라 하지? 고기능이라고 하나? 어? 서버넌트라고 하나? 그 이제 뭔가 네. 한 가지 분야의 천재성을 나타내는 그런 자폐 아이를 맞지? 그치. 그런 아이예요. 그 기능이 네.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귀여운 서번트. 네. 귀여운 서번트. 와.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고. 네. 인정합니다. 제 눈에만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콩깍지가 단단히 씌운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 우리 아이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너무 맞아요, 귀여워요. 맞아요. 잘한다. 네. 말 그대로 뭐 스펙트럼이니까. 네. 지금 다민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고 네. 있죠. 예. 네. 일반 학교에 병설 유치원, 유치원에 어린이집 다니고 학교자로. 있고, 그쵸. 네. 지금까지 나온 그 게스트 분들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어린 친구들을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분들과 공감 갈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예, 두 분 오늘 모시게 됐어요.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가장 많으실 분들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네. 다민이가 자폐 진단을 받기 전에 자폐인지는 몰랐지만 얘가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재준이도 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릴 때 문센에서 이제 똑같은 개월수의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다 일주일 사이인 거예요. 네. 생일이. 근데 이제 제가 의심했을 때는 16개월부터 그 전까지는 그냥 너무 애기였고 좀 아이가 시크하다?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재준이처럼 순하고 네. 네. 그리고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엄마를 약간 반겨해주지 않네? 그런 거에서부터 작은 거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좀 뭔가 이상하다 느꼈다가 이제 18개월 넘어가니까 그 문센에서 같이 만났던 아이들은 너무 속도가 다르게 뭔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우리든 알잖아요. 문센 다니고 이러면 좀 다른데?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사실 아유 다민이는 참 시크하다. 독립적인 아이다. 상남자다. 약간 이렇게만 하다가 이제 그때 저는 뭔가 있다. 근데 되게 일찍 안 편이신 것 같아요. 소아과를 네. 그 정기검진 아이들 그거 그쵸? 하잖아요. 영유아. 영유아검진. 근데 심화 권고를 받았어요. 그때 몇 개월? 16개월에서 18개월 그 사이에 받는 검사에서 네. 심화 권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자폐라고는 말씀을 네. 안 하시고 발달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바로 옆에 이제 언어 무슨 검사 그랬던 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선생님 때문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신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시작했던 치료가 뭐였어요? ABA가 좋다고 해서 네. 문의를 해보니까 근처에 다닐 수 있는데 6개월을 다 대기? ABA는 너무 대기가 많으니까 언어부터 일단 넣어놓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ABA, 감통 이렇게 세 개 먼저 시작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오고 계신 거죠? 그리고 쉬지 않고 더 맞는 선생님 찾아가면서 예. 저는 다민이네 보면서 진짜 꾸준하게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인상을 되게 받았거든요. 그게 다민이를 되게 성장시킨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하시지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네. 많죠. 왜냐면 뭐가 좋다 하면 거기에 한번 해봤다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이것도 그 힙합에도 신이 있듯이 자폐도 네. 신이 있거든. 자폐 신이 있죠. 유행이 네. 있어요. 있죠. 네. 있죠. 네. 근데 진짜
키우시는 엄마 아빠들 그런 너무 그런 유행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소신껏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거 좋다 하면은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경향이 좀 맞아. 심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건데 맞아. 마음은 알죠, 우리가. 예. 치료가 아니라 사실 그쵸. 발전을 그러니까 그쵸. 성장을 시키는 예. 거지. 예.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야지 치료가 될 거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면 계속 그쵸. 마음의 상처는 부모가 안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게 좀 중요하다 보여요. 예. 저는 부모도 상처지만 아이도 상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쵸, 계속 나를 고쳐야 되는 사람으로 부모가 나를 맞아, 보고 맞아. 있다면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아이는 자꾸 그럼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익숙한 곳에 한 곳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은 그쵸. 불편하지, 아이들이. 예. 우리 근데 초반에 좀 근데 누구나 불편한데? 몰랐으니까. 진짜 그쵸. 그걸 누구나 몰랐으니까. 초반에는. 예. 몰랐으니까. 그리고 저는 치료하면서 진짜 신기한 게 가끔 아이들이 언어 치료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언어 놀이 이렇게 평범한 치료만 하고 있는 친구 중에 일주일 사이에 얘가 뇌가 깨었나 하는 경험을 한 친구들 있거든요. 그쵸. 저는 그러니까 맞아. 이게 어떤 뭐 대체 치료를 받아서 그때 변했다기보다는 그런 걸 겪는 아이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냥 언어 딱 치료만 해도 성장하는 그그 단계가 있는 단계에 있는 애들이 그런 있죠. 아이들이 있거든요. 진짜 일주일이 달라져서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맞았던 게 아니니까 사실 이제는 그런 확신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대비 애들의 성장이 보면 그쵸. 정말 형편없어요. 예, 정말 맞아요. 형편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안것할 같아요. 수도 없고. 예. 그, 우리 가게 경제에, 아. 예, 그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맞아. 나오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투자하면은 그 화가 아이한테 꼭 가게 되더라고요, 또. 이게 센터에 앉아있으면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다민이 같은 경우는 ABA 감퉁 언어 외에 약간 그막 요즘 핫하다고 하는 그런 치료를 받아본 적이 네.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셨던 분들의 이제 얘기를 아, 너무 재밌지, 얘기 들으면. 네. 들어보면 사실 너무 공감 가는 게 너무 많은 뭐 약간 뭐 그쵸. TMS라든지 이런 뇌파 관련된 거를 들었을 때, 굳이 나쁘다고 얘기 안 하세요. 왜냐면, 자기만 당할 수 없거든. 그쵸. 아니. 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웃자고 한 거죠, 내가 이 돈을 썼는데, 그쵸. 이걸 효과가 부정한, 있어야지 없다고 아, 그쵸. 뭐,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무너지잖아요. 너무 무너지는 거지. 힘들잖아요, 맞아. 그런 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진짜 할 때는 좀 소신 있게, 맞아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경제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 안 받게 스스로 잘 골라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막알수 없는 막 그런 뭐지 건강 건강. 뭐지 기능이요. 기능식품 아니면 약 같은 거 예. 있잖아요. 다이어트 식품. 솔직히 대기업도 못 믿겠는데 맞아요. 유튜버들이 뭘 안다고 그걸 자꾸 광고를 하면서 아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업에서 만든 거를 그런 무슨 뇌파네 뭐네 하는 그런 병원도 큰 대학병원에서 솔직히 못 믿겠는데 그런 거 하는 뭐 어디 지방에 있는 어디 병원 막 이런 데서 해.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최후 효과가 있고 돈이 되는 거면은 큰 병원에서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먼저 그런 거를 탐내지 않을까. 맞아. 근데 보면은 다 어디 지방에 있는 이런 저 병원에서 예. 개인 병원 막 이런. 그러니까 사자 냄새가 난다. 솔직히. 그쵸. 저도 그런 곳들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절박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거 진짜 치료가 되잖아? 조금이라도 막 발전이 우리 있잖아. 남편 진짜 그러면은 혐오하거든. 저도예요. 한강 다음에 노벨상은 그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럼요. 진짜 그 사람이 한강, 진짜로. 맞아. 전 괜찮아요. 세계 저 가요. 자폐인들에 대한 희망과 그런 거를 제시하는 건데 이거는 머릿속에만 생각했던 걸 다시 말해. 괜찮아요? 실제로 해주세요. 아니 진짜 아니 우리 남편 이런 거 진짜로 아 잘해. 진짜로 우리가 알것 객관주의 이럴수록 더 현실성 있고 객관성 있게 같아. 생각해야지 끌려다니면 안 돼요 진짜로. 맞아요. 끌려다니면 안 네. 돼. 우리는 맞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그치. 특히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 더욱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야 우리가 지금 당장 그 가게에 뭐 문제에 있어서 당장이 아니라 그치. 우리가 가고 나서도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치. 열심히 해야 진짜 돼. 맞아. 후견인을 딱 선정해가지고 그리고 가야 된단 그치. 맞아. 말이야. 그치. 그게 사실
현실적이고 그게 관건인데 가장 현실적이에요. 네, 사실 그렇게 진짜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우리 같은 선배들이 먼저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는 것도 좋지 않나.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확실히 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까뜨.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치료를 뽑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는? 여행. 오! 네. 진짜 갑자기? 여행. 오, 진짜 크리에이티브. 처음 듣네. 오케이. 생각해봐, 네. 이유가? 치료 얘기했는데? 어, 근데 저는 너무 좋네요. 치료는 갑자기 크고 이런 걸 못 느꼈어, 단 한 번도. 왜냐면 그냥, 어, 안 되던 게 되네?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네 뭐 맞아. 그런 건 솔직히 다들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어 여행은 그 한 번 갔다 오면 애가 성장했는 게 내 눈에 맞아, 같이 맞아. 계속 붙어 있었는데도 그게 보이니까 맞아 맞아 그 다민이가 다민이 아빠랑 주말마다 무슨 여행이라고 우리가 항상 말하지? 어? 주말마다 아, 뭐였지? 이게 안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아빠가 맨날 갔다 맨날 오는 장난을 하는 말이 있어요 어, 주말마다 다민이가 아빠랑 둘이 여행을 좀 몇 번 자주 아 말문이 트이는 아빠와 여행 아~ 말문이 트이는 아빠와 여행이라고 매 주말마다 다민이 아빠가 다민이 데리고 여행을 좀 자주 가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제 그때 저 좀 쉬고 근데 그때 갔다 오면 되게 성장 많이 했다고 네. 막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것 같아요. 느끼는 거죠 아빠는. 네. 저도 재준이한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뭐냐고 생각하면 제주도에서 1년 살았던 봤어요. 거. 네. 너무 좋아 보여요. 진짜 그때 왜냐면 재준이가 상동행동이 진짜 심했었거든요. 맨날 이렇게 기 맞고 공을 가져갔다 뗐다 가져갔다 뗐다 이걸 하루 종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각 추구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감각 추구를 하느라 사실 못 배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고 재준이는 걷질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까치발로도 안 걸었어요. 재준이는 아예 안 걸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다가 제주도에 진짜 가서 바닷물에 빠뜨려버리면 자기 몸을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때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거 바닷물에 있으면 상동행동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수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하고 나서 감각추구가 진짜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확 줄었거든요. 저희는 막 겨울바다에도 막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네. 진짜 스파르타였어. 스파르타. 사실 그게 감동이지. 네, 맞아요. 어, 그게 감동. 맞아. 네. 맞아. 진짜 감동을 매일매일 해주니까 그러니까 막 감동을 한 번에 우리 40분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나도 우리가 애들이 좀 감각이 안정된 걸 그날은 느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매일 그렇게 하니까 재준이는 진짜 그때 갔던 게 저는 가장 효과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격할수록 좋아 내가. 맞아. 맞아 맞아. 저는 뭐 무슨 말을 못 하겠네. 거기서 생각하고 있었거든. 네. 무슨 치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아 근데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ABA 뭐 감각 뭐 치료 뭐 뭐지 뭐 언어 치료 언어 치료 무발 다 중요해. 맞아. 다 중요한데 사실 아이마다 다르고 뭐 하세요라 할 수 없어. 다른 맞아. 다른 부모님 만났을 때. 왜냐면 애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그걸 알아야 우리가 추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한 가지를 소신껏. 그래도 소신껏. 한 가지를 저는 꼽자면 굳이 꼽자면 그래도 ABA. 아, 역시 다 ABA를 어쩔 수 없네. 나 기성품에서 고르라면 나는 체육. 어, 특수 체육. 아, 체육? 어, 어렸을 때는 네. 왜 아,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그 왜 감통이 도대체 얘 발달이 왜 더민인지 몰랐어. 근데 애가 갑자기 막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어느 순간 막 선생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그 하나 둘 하나 둘도 따라하고 근데 애마다 다르게 그게 어 몸을 쓰면서 말이 같이 나오는 게 그게 가장 맞아. 자연스러운 맞아, 맞아. 것 같아. AB는 사실 좀 훈련에 가깝고 어, 요거 줄 테니까 요거 해볼래 이거 이런 거고. 근데 자기야. 있잖아 발음을 이게 발음이 좀 정확하게 봐.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아니 결 제가 이게 어려울 것 같아 발음이 8년 전에 8년 전에 코골이 수술했어. 내가 코골이가 심하다고 결혼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코골이 수술했는데 입천장을 다 찍고 코병도 아, 하고 코골이 수술? 네 이거 아니, 뭐지 현골을 없애는 이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했는데 그 뒤로 천천히 그 뒤로 발음이 안 돼.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웃긴 인터뷰 아니에요? 아니 그 뒤로 내가 발음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지금 나 너무 후회하고 코는 여전히 울고 있는데 아니 옆에서 들으니까
이렇게 마구 마구 씹는다고 발음이 자막 쓰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자막 안 써요. 자막 안 써요. 아 자막 안 쓰시나? 네, 안 써. 괜찮아요. 그, 정리할 때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아니, 내가, 어려워요. 제가 막 편집하다 보면 아나운서도 아니고 무슨 말한 거야? 막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천천히. 까뜨. 아니 우리 ABA 얘기를 근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추천하고 싶은지를. 네. 쳐들어오죠. 아니, ABA는 일단 내가 뭔가 얘한테 가르치겠다라는 거를 사실 되게 엄마가 집에서 어려워요. 이제 저는 이제 다민이를 내후년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 생활을 하려면 일단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고 그 사회에 조금이라도 폐가 되지 않으려면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도 ABA에서 그 엉덩이 힘을 길러준 거는 ABA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만 이제 입증된 것만 우리는 좀 믿잖아. 그렇죠. 그렇지? 증거 기반. 그동안 임상 실험이나 데이터가 쌓인 게 ABA니까 유일하게 좀 ABA를 좀 신뢰하고 그래도 아이한테 도움이 되겠다. 라는 건 애비였던 것 같아요. 네. 학교를 이제 내년에 원서를 쓰게 되잖아요. 다민이가 지금 6살이니까. 그쵸. 제가 요즘에 이번에 올린 영상에서도 봤어요. 학교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보낼지 일반학교에 보낼지. 근데 다민이는 활보 선생님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통합학교를 가장 원하시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일단 저는 이게 제가 이 동네에서 듣기로는 무조건 처음엔 특수학교였어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일반 학교를 갔는데 다민이는 원래 오랫동안 못 앉아 있고 어차피 사회성도 좀 어려운 아이인데 얘를 너무 그 사회 아래 틀에 껴가지고 무조건 40분의 수업을 시킨다? 너무 짠한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럼 얘는 무조건 특수학교야. 그래서 특수학교야. 그래서 그래 특수학교 이랬는데 또 이제 우리 학교 지역의 특수학교는 또 몸이 또 불평한 장애 아이들이 먼저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써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럼 일반 학교 특수반을 플랜 B로 지금 막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끝이 없어요. 이게 탐험이. 저도 재준이 지금 특수학교에 갔는데 진짜 운이 좋게 특수학교에 붙었는데 또 전학을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일반 학교. 왜냐면 궁금했어요. 왜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면 센터 선생님들이 재준이는 일반 학교에 가야 된다고 너무 강력하게 권하셨어요. 재준이는 일반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다. 성장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다. 저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이제 좀 줄여왔던 거죠. 바꾸기가. 근데 센터 선생님들이 너무 강하게 권하시니까 아 진짜 이거는 내가 일반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6학년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6학년 엄마들이 일반 학교 보낸 엄마들이 다 너무 절대 전학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학교는 일반 학교에 가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애들하고 이 차이도 너무 심하고 다 사춘기니까 절대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는데 일반 학교를 다니다 특수학교로 전학을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학이. 왜냐면 특수학교에 있는 애들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학부모들 말 들어야 돼. 선생님들이 뭘 안다고 솔직히. 좀 그럴 맞아요. 자기네는 교육적인 것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전체적인 걸 봐야 되니까. 그쵸. 맞아. 예. 혹시 남중 남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남중에 공학 나왔어요. 남중에 공학 고등학교. 남자들만 있는 사회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대 그 장애인 아이들을 동물의 왕국이야. 그냥 똑같이 표현했어. 짐승들 그냥 똑같이 표현했어요. 그 저는 사실 여중 여고 나오고 그랬으니까 여자애들은 뭐 장애가 있다고 괴롭히고 그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저희는 그치. 그러니까 저는 일반 학교에 더 가도 되겠다 생각했던 건데. 남편은 그 동물들만 있는 그 남자들 사이에서 재준이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재준이 엄마면 일반 학교 또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죠? 저도 또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니까 재준이가 욕심이야 그거. 애가 가서 쳐맞아 애가. 쳐맞아도 와서 말도 못해 얘가. 아니 얼마나 초등학교. 뭐? 초등학교. 초등학교? 일단 초등학교.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나 봐요. 학교가. 학교가? 학교 저희가 이제 직접 학부모 참관 수업 때 가봤거든요. 근데 되게 수업 내용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빨간불에는 가면 안 되고 초록불에는 가야 되고 진짜 일상과 연관된 거 있잖아요.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는데 우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있고 그럼 주변에 같은 다른 장애
는 어때요? 저희는 이제 지체장애 친구랑 이제 자폐나 지적장애 친구랑 다 같이 섞여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리 예민한 친구들이나 음성 상동이나 그럼 또 큰 애들도 있잖아요. 있거든요. 근데 재준이가 소리에 원래 엄청 민감해서 그 소리 하는 소리를 계속 내는 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재준이가 음성 삼동이 갑자기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재준이가 진짜 그런 소리를 안 냈었거든요. 나는 이게 애초에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학교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다음 세대의 부모들은 뭐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제발 좀 이런 고민 안 하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맞아. 내가 진짜. 질문을 바꿔볼게. 학교의 티오가 두 자리가 있어. 그러면은 그 자리에 지적 장애인이 가야 돼, 다운 증후군이 가야 돼, 자폐아가 가야 돼. 티오는 두 개밖에 없어. 누가 가야 돼? 모르겠어요. 의자가 두 개밖에 없어. 모르겠어. 전형적인 의자 뺏기 게임이야 이거는. 맞아. 왠지 알아? 의자를 하나 더 늘려야지. 맞아. 왜 그 셋 중에? 그러니까 나는 운이 좋아서 우리 애는 운이 좋아서 이 학교로 가서 맞아. 잘못된 거야. 의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런 다음 세대는 그런 세상에서 저 더 뭔가 정부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장애인 뭐 이런 거 해서 아 근데 그 눈물 날 것 같네. 아 진짜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 맨날 우리끼리 의자 뺏기만 하고 있다니까. 그러네. 정치를 하자. 잘하죠. 네, 정치를 하자. 맞아요. 우리는 아니, 저는 맨날 약간 되게 좁게 생각하거든요. 네.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봐도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끼리 아 어렵다. 그래서 저는 되게 또 좋으신 분이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학교 고민을 하니까 뭐 그게 고민이에요. 되는 대로 보내고 안 되면 엄마가 그냥 가르쳐. 나도 그런 말이야. 저는 거기 되게 와닿았어요. 난 그런 말이야. 맞아. 됐다. 내가 이 어차피 얘 일반 교육은 안 되는 아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일반 학교에서 못 해줄 거면 그래 내가 키우자. 맞아. 근데 저는 아까 그걸 물어본 이유가 중학교 안 되면 전 안 보내고 싶어. 나도 뭐. 아니, 운동이가 무거운 게 뭐가 중요해. 얘가 거기 돼. 앉아있어 봤자 아무것도 못 배우고 있는데. 되고 돈 열심히 벌어서 여행 다니자. 맞아. 그냥 사람 쓰자. 아, 당연히 똑같구나. 우리도 여행 다니자. 돈 많이 벌어서. 치사하고 덜어서 학교 안 보는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됐다. 내가 건강해져서 나한테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가 그냥 케어해야겠다. 맞아. 너무 여기에 목매이지 말고 내가 막 비참해지지 말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얘나. 맞아. 장애아 태어날 수 있는데 케어가 안 되는데 나라에서. 아니 의무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누구나 다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장애 아이들 더 약자인데도 맞아요. 더 교육에서 더 멀어져 있다는 게. 무슨 대학 입시도 아니고 애 학교 하나 보내려고 초등학교 하나 보내려고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까뜨. 우리가 또 아이를 기를 때 그 나이별로 힘든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막 자폐를 진단받았을 때 그 힘듦과 지금의 힘듦이 좀 다르잖아요. 6살인 다민이를 키우는 지금 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세요? 뭐가 제일 어려워? 힘든 거 솔직히 모르겠는데. 저도 잘 사실 많이 특별히 다민이가 힘든 거보다 저는 요즘 체감하는 게 제가 힘들어요. 제 몸이, 제 나이듦이. 제 노화가. 아, 너무 공감된다. 네. 그래서, 다민이는 너무 좀 사실, 이제 자폐 아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우리 둘은 좀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민이는 사실 너무 잘, 다민이대로 잘 커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힘든 거는,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좀 많이 저축해야겠다라는 생각과 건강해져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노후? 이런 게 이제 점점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네요, 이제. 뭔가? 우리가 없어지고 난 뒤에. 그쵸. 네. 그거를 되게 잘 쌓아놔야겠다, 현실적으로. 저는 약간 되게 현실감이 없는 엄마였거든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좋으면 거기에 만족하는데 다민이 때문에 좀 요즘 그런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민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그래서 왜 둘째 생각도 좀 하셨었잖아요. 한때 봤거든요. 둘째?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저를 많이 이제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제 스스로 그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아, 나 자신을? 네, 이런 나르시시즘이. 네. 그치. 둘째로 나면? 지금도 시간이 없는데 지금도 시간이 없는데 그때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3년까지 있으면은. 지금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비장애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만족스럽거든요, 저는. 지금의 삶이. 좀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네. 그래요. 네. 저 너무 저 이제 막 시뮬레이션 많이 그려보고 만약에 다민이가 네. 그 정발 아이였다 네. 했으면 지금 막 영어 유치원 보내네 마네 막 이런 거는 막 부부싸움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교육적인 문제.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아이의 행복을 위한 그런 것만이니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쵸. 생각이 하나가 네. 될 수 있는 그치, 그치. 네. 뭐가 중요해. 맞아. 학교 뭐 무슨 뭐 강남 4학분 이런 게 뭐가 중요해. 맞아. 지금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장애를 받아들이고 나서 네. 저는 또 완전히 다른 행복이 있구나. 그걸 맞아요. 진짜 느끼거든요. 되게 좋은데요. 힘든 걸 물어봤는데 우리는 결국 지금 만족 지금의 생활에 네, 사실 네. 지금 아니, 생활 돌아보게 됐어. 너무 만족스럽게 힘든 거 살아보니까. 있는데 그거 네. 자꾸 그거 생각하면 자기 근데 너무 길다. 너무 자기 진짜 너무 되게 많네. 우리의 삶이 너무 불행해지잖아.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알았어, 맞아,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왜냐면 질문이 많아. 까뜨. 비비님은 또 이번에 직업을 바꾸셨어요. 직업을 바꾸셨는데 저는 되게 감동받았던 게 바꾸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장애 아이들 교재를 만든 일을 하셨더라고요.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우리 모두 다 감동하고 있는데.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아 힘들어. 아, 그때 한 첫 네. 번째 했을 때 지금 두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쵸. 첫 번째 네. 했을 때. 800권이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와. 800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너무 필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게. 네. 네. 아, 계란짓을 했다. 이게 돈이라도 벌면서 하면은, 와, 신나게 만들겠는데, 거의 뭐, 거의 손해만 손해였지, 남는 거 없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일도 들어오는데, 그쵸. 이제 다른 일반 손님 일도 들어오는데, 네. 여기만 매달릴 수가 없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어쨌든. 왜 만들게 됐는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원래 저는 돈을 많이 벌면은 막 돈이 진짜 많다 그러면은 숲을 막 산을 하나 사가지고 네. 울타리를 쳐놓고 공동육아를 하고 싶어서 이게 언제든 네. 우리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와서 와서 여기서 이제 뭐 숙박도 할 수 있고 네. 대신 뭐 거기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도 이렇게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막 그 감통 아니! 들어봐 책이랑 관련된 거니까 들어 감통 놀이터도 좀 크게 네. 만들어놓고 알았어. 그래서 진짜 좀 약간 후원금이나 와서 이제 스스로 하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걸 그냥 하고 싶었는데 뭐 언젠가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도움이 되는 건 이런 거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뭔가 네. 다 같이 우리 다 힘들게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 했는데. 주소가 정말 주소 뭐 울산, 제주, 부산 뭐 전라도 광주, 춘천, 강원도 진짜 다양했어요. 저는 진짜 좀 와, 정말 다양하게 전국구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와, 이렇게나 많나. 솔직히 그렇죠.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들 힘든 거 다 모아 놓으면 얼마나 힘든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되게 핵심이 왜 저는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이 교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치료실에서는 40분 동안 하는 건데 그렇게 써야 되는 치료 그 교구랑 교구 교재랑 집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교구 교재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 해보니까. 근데 그게 저는 좋았던 게 진짜 집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거를 딱 우리만 만들 수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부모만 알잖아요. 맞아요. 그건 치료사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알 수 있어. 맞아. 네. 맞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많은 분들이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없거든요. 시중에. 그렇게 뭐 우리 시중에는 몇 페이지씩밖에 없고 두세 페이지 하면 없어. 또 복사하러 네, 가야 되고 맞아. 또 책 누가 만들어.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전 널 응원해 책. 아 그리고 제목을 너무 네. 또 내 남편이 만들었지만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제목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캡처해서 네.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쵸. 첫 문구랑 그게 널 응원해라는 말 문구란데?
네. 그게 되게 좀 좋았나 봐요. 아니, 응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아, 우리가 또, 키우는 건 우리인데. 어쨌든, 여러 의미에서. 네. F 부부를 보고 계십니다. 두 분 다 F 맞으시죠? F, F. 네, F신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ENFP? ENFP. 까뜨. 부모로서의 경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다민이를 키우면서 인생에서 가장 달라졌던 게 뭔지 이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철들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항상 천진난만하고 개구쟁이처럼 살고 싶었는데 네. 아, 윤현석 때문에 조금 철들었어요. 조금, 아직도 멀었는데 네. 조금 그게 좀 가장 안타깝고 철 없이 살고 싶어요 진짜. 제 망에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철없는지. 궁금해요. 아, 너무 공감 가요. 저도 되게 약간 꿈도 있고 되게 뭔가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런 약간 달라진 점이 되게 가장 네. 달라졌고 솔직히 학창 시절에 반에 한 명씩 있잖아요. 네. 그쵸. 과거의 상민이한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이게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 문제가 전혀 전무했잖아요. 그때는 교육이 아예 없었어. 없었어. 아예 그때는 없었고. 없었어. 네.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놀리고 그랬나. 놀리고 그랬나. 빨리 약간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어른이 됐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안 났는데 어른이 돼버렸어. 네. 늘 네버랜드에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치 그치. 그 대신 다민이의 네버랜드를 우리가 그렇죠.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쵸 그쵸. 네.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나 뭐 전하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부부 사이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가족. 사실 되게 이게 이제 자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너무 선택지가 너무 많고 약간 초반엔 힘든 여정이 좀 될 수 있는데 그때 사실 약간 의지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대화를 나누고 근데 아빠들이 좀 많이 약간 회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도 되고 그 시간을 좀 잘 견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냥 힘들어 우리가 또 어떡하지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빨리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비롯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계속 우울해 있으면은 인생이 너무 그러니까 손해다 이거지. 맞아요. 손해야. 그럴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서 못 나오고 있으면 손해. 그리고 옛날에 유행하던 소확행이 그런 걸 많이 늘릴수록 맞아 이런 걸 늘리 생각해야지 자꾸 맞아, 우리가 어떻게 뭐 맞아, 맞아. 이런 쪽에다가 소비하면 좋다 맞아 소소한 행복을 빨리 찾아야 돼 맞아 어 행복 진짜 별거 아니야 맞아 내가 즐거우면 그게 행복한 거야 맞아 네. 그리고 두 분은 서로 서로를 좀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거 아니면 못 버텨 진짜 그거 아니면 진짜 못 버티나 맨날 그래요. 제 멘탈 관리, 네. 너 멘탈 관리 하려고 내가 나가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에는 뭐야? 이랬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제가 많이 회복하고 네. 저는 그때 오히려 둘이 딱 나가면 청소가 되든 완전 방전하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네. 이렇게 저도 그때 완전 늘어지고 완전 늦잠 자고 막 그때 막 배달 음식 시켜 네. 그때 완전 그쵸. 그게 진짜 소확행이다. 네. 그것이 소확행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당신은? 네. 당신은 어떤 엄마입니까? 다른 질문도 해주세요. 당신은 어떤 아빠입니까? 이게 약간 어떤 엄마입니까? 또 저는 이게 다민이한테 어떤 엄마인지 제일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어떤 엄마였을지 사실 엄마라는 그 위치는 우리 아이들이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어떤 엄마인지를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는 우리 엄마한테 어떤 엄마인지 말하잖아요.
이 질문이 정말 너무 다민이한테 어떤 엄마인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와닿았는데 그런 엄마를 생각했을 때 그냥 좋은 엄마로 남고 싶고 그런 거에 약간 부끄럽지 않게 좋은 다민이 엄마? 그냥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네. 전하고 싶어요. 언젠가 다민이에게 듣는 걸로. 싶다.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럼요. 네. 저는 다민이의 베프다. 친구다. 네. 친구다는 친구 같은 아빠. 그래서 진짜 아까 철들기 싫다는 게 더욱더 다민이 때문에 철이 조금씩 들고 있지만 들기 싫은 게 아, 쟤랑 좀 수준이 내가 정신 연령을 더 낮춰야 되는데 자꾸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지는 내 모습이 싫고 그래야 다민이 눈높이에서 바라보는데 그게 뭔 줄 알고 내가 그럼 내 정신 유치하게 그런 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 그런 게 좀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들이 이제 이 아이가 사회생활도 잘하고 뭐 친구들도 사귀고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 그냥 내가 친구 되고 싶어 그냥 거기다가 내 열정을 쏟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사회생활을 잘 솔직히 잘 안 되는 거 알면서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에 힘을 쓰나 그러다가 만약에 잘 돼? 잘 되면 좋은 거고 네. 잘 되면 좋은 거고 그래서 그냥 좀 쿨하게 생각하고 아니 결론 내셔야지 베프 같은 아빠 베프 같은 아빠 내가 친구한다 네. 친구 같은 아빠 그래서 개인 사업의 장점 얘가 나중에 학교를 못 가 갈 수 없는 근데 옆에 앉혀놓으면 유튜브 보여주고 게임을 같이 그럼 되지 뭘 이렇게 학교에만 목매이고 그래 맞네 같이 놀아주면 되겠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서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별건 아니지만 또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네 요거 다민이랑 이제 학교에 가게 되잖아요 떨어지지만 늘 함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드리고 그리고 구름빵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혹시 아, 있으세요? 아 다행이다 있으실까봐 너무 유명한 동화책인데도 좋아해서 이거 엄마는 너를 위해라는 책인데 이거 자폐 가족이 쓸 책이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늘 힐링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슬프거나 뭐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